빛과 어둠의 창조신이 관장하는 차원 우주 아스벨리아. 그곳에서 모든 팔로우의 근원인 이카루스가 태어났다. 그리고 천상의 별이라 불리는 13마리의 주신 팔로우가 우주와 균형을 이뤘다. 주신 팔로우는 만물의 기류이자 신의 영웅. 이들과 교감하는 자는 막강한 힘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어둠의 창조신에게 이카루스는 두 날개를 잃고 인간들이 사는 미들라스 대륙과 하나가 되었다. 그 후 세계는 어둠으로 물들었고 마신과 오군 단장들이 지상에 내려와 전쟁을 일으켰다. 한때 번영하던 아크 문명은 이 전쟁으로 멸망의 위기에 처했지만 태양과 달을 상징하는 에이프스와 시리우스의 두 영웅이 나타나 봉인의 인장이 지닌 힘으로 마신을 결계에 가뒀다. 잠든 이카루스의 분신인 백룡 벨제로스가 모습을 드러낸 것은 그 무렵이었다. 마신이 봉인된 후 벨제로스는 봉인의 인장을 지키며 영겁의 시간을 보냈고 인간의 왕에게 그 인장을 지키도록 했다. 하지만 그것이 큰 실수였다는 것을 곧 깨달았으니 인장의 힘은 왕국에 거대한 피바람을 일으켰고 그때 마신이 다시 부활하기 시작했다. 아크리온의 영혼을 이어받은 자, 이제 다시 눈을 떠라. 어둠에 맞설 이카루스의 힘을 부활시킬 때가 왔다.